2020학년도 고2 6월 모의고사 30번 어휘 문제고요. 시험 대비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3번이 틀렸었고요. 얘를 써든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적어놓고 할게요. Sudden success or winnings. 갑작스러운 성공이나 아니면 승리라는 것들은요. 사실 승리가 요즘 참 안 좋은 단어가 되어버렸죠. 좋은 단어. 그렇지. Can be very dangerous. 꽤나 위험할 수가 있대요. Neurologically, 뇌과학적으로, 즉 신경학적으로요. Chemicals, 화학물질들은요, are released, 분출이 된대요. 그러니까 뇌화학물질이 분출되는 거죠. In the brain, 뇌에서요. 근데 그 화학물질들을 꾸며주는 게 거겠죠. 그 화학물질들이 뭐라면요. Give a powerful burst, 그러니까 강력한 폭발을 일으킨대요, 준대요. Of excitement and energy니까요. 아주 흥분을 하게 되고요. 에너지가 넘쳐나는 그러한 호르몬을 보내는 거죠. 그렇죠? 막 되게 기분 좋아요. 갑작스러운 운이니까, 얻어버렸으니까. 그렇죠? 뒤에 분사문이네요. 뭐 하면서요? Leading to, 이끌면서죠. The desire니까 욕망으로 이끌어요. 뭐 하고자 하는 욕망이냐면요. 투병사가 형용사로 꾸미고 있죠. To repeat this experience니까 이런 경험을 계속하고 싶은 욕망인 거예요. 도박 중독을 생각하면 좀 쉬울 거예요. 그냥 카지노로 가서 땡겼어. 근데 야 10만원이랬네. 그러니까 어떻게? 너무 신나니까 더하고 있죠. 어차피 꽁돈이겠다. 선생님이 그래서 이 욕망을 억누르는 게 진짜 어려운 게 선생님이 그 호주 여행할 때 그 카지노로 가서 거기서 공짜로 카드를 만들면 한 5단원가를 넣어줘요. 공짜돈을. 그래서 그거 가지고 술만 마시고 땡겼는데 그때 한 8만원이나 된 거야. 선생님은 근데 그 유혹을 잘 이겨냈어. 그래서 바로 현금화 시켜서 나왔거든? 선생님 친형이랑 라스베가스에 있었을 때는 친형이 그 처음에 좀 빠게 해주는 구성가 봐. 사람들 술만 모시니. 근데 결국은 기계를 이길 순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 몇십만 원을 잃었을 거야. 처음에 따고 나서. 그걸 유혹을 못 이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중에 관광지를 가면 카지노로 가서 이렇게 술만 마시면 재밌단 말이야. 조금 해보면 신기하잖아. 근데 거기서 따게 되면 그냥 바로 그만두세요. 웬만하면. 어찌됐든, it can be, 그것은 the start, 즉, 계속 경험을 반복하고 싶은 그 욕망이 될 수가 있대요. 시작점이 되는 건데, of any kind of addiction, 그 어떤 종류의 중독 내지, or manic behavior니까요. 아니면 광적인 행동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also 또한, when gains, 그 다음에 얻어지는 것이 come quickly, 빠르게 왔을 때요. 한마디로, 운 좋게 교육을 얻었을 때 we tend to lose 우리는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대요. sight니까 시야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죠. 그 시야라면서 of the basic wisdom이니까 기본적인 지혜의 시야를 잃게 된대요. 그리고 그 기본적인 지혜라는 것은 true success니까요. 진정한 성공이란 사이에 일단 꼈어요. 좀 복잡하게 되어있죠. to really last 정말로 지속되는 것은 진정한 성공이란 must come through 뭐를 통해서 와야 된다는 지혜요. hard work니까 열심히 노력을 통해서 와야 된다는 지혜를 잃게 된대요. 얘도 그럼 동격 대신이니까 보니까 그렇죠. 동격 대신인데 어떤 지혜요? 진정한 성공은 그리고 to really last 계속 지속시키시다면 진정한 성공은 열심히 노력하는 거에서 온다라는 지혜를 잃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볼게요. 그래서 선생님 첫사랑의 지혜를 잃었죠. 그렇지. 죄송합니다. 드립이었어요. 너희도 너무 웃음이 없어, 근데, 진짜로. 그렇게 웃어야 되겠죠. 선생님 무슨 여자친구예요? 무슨 첫 여자친구예요? 뭐, 말도 안 되는, 뭐, 막, 연애나 제대로 할 수 있으세요? 이렇게 막, 드립도 좀 치고. 아, 네. 이해를 못했어. 여자친구는 지혜라는 거야. 아, 그만, 장난이에요, 선생님. 지혜가 하세요. 이거는 오프레코드 해야지. We do not take into account. 고려하다라는 뜻인데, take into account는요, 고려하지 않는 거죠. 뭐를요? The role,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데요. 근데 그 역할이라는 것이, that luck plays니까, 운이 행해진 역할이에요. 즉, 운에 얻어 걸린 거예요. 한마디로, 운이 작동했다라는 그 역할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이세요? In such sudden gains. 그런 갑작스러운 행운 있잖아요. 그건 운 때문에 그런 건데, 자기 실력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we try again and again 계속해서 뭐를 하려고 노력하냐면요
to recapture이니까 다시 사로잡으려고, 다시 뭔가를 해내려고요. That high니까 그 여기서는 high라기보다는 그 높은이라기보단 황홀감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이게 속어기는 한데 are you high 하면 야 너 약에 취했냐? 막 지금 뿅간 상태냐 이걸 많이 해요. 이거에 그래서 황홀감을 다시 얻으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거죠. 어디로부터요? From winning, 얻는 것으로부터, 이기는 것으로부터. 뭘요? So much money, 그렇게 많은 돈이라든지 attention, 관심이요. 그렇죠? We acquire, 우리는 습득한답니다. 얻는데요. Feelings of superiority, 그러니까 우월감을 얻게 되는 거죠. 야, 내가 최고야. 그래, 맞아.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So we become especially resistant,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특히나 저항하게 된대요. To anyone, 누구에게 저항하느냐, 라고는 뒤에서 관계사품이죠. Who tries to warn us, 그러니까 우리에게 경고를 하려는, 즉 우리를 말리고 좋은 길로 인도하려는 사람들을 오히려 무시를 하는 거죠. 그 사람한테 저항하는 거예요. 어, 뭔 소리야. 내가 맞아. 니네 틀렸어. 그래서 they don't understand. 이 대시는 누가 설명이에요? 어떻게 저항을 하는지를 세부 예시를 나타낸 거예요. They don't understand. 야, 쟤네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네. 야, 난 장난 아니야. 막 이런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we tell ourselves.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스스로 이제 세뇌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스스로에게 말한대요. 사실은 we tell ourselves they don't understand 이게 맞는 건데 직접 목적으로 그냥 앞으로 빼내서 강조를 해놓은 것 뿐이에요. 그렇죠? Because this cannot be sustained. 근데 이미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런 행운이라는 것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Sustained 유지가 못 돼요. Cannot. We experience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뭘요? An inevitable fall,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나라, 떨어지는 거니까 실패는 누군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계속 돈을 따요? 돌아올 돈을 계속 잃게 되는 구조인데. 그리고 그게 떨어지는 것이요. is all the more painful. 훨씬 더 고통스러워요. 왜? 내가 지금 승리를 맛보고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니 그 극단적인 이제 감정이 나타나는 거죠. 뒤에 분사구는요. 근데 어디로 이끌면서요? leading to the depression, 그러니까 우울증으로 이끌 수가 있어요. 우울증의 part of the cycle니까요. 그 일부의 이제 그 순환에 그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우울함이 계속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제 보면은 with the gamblers, 도박꾼들이 are the most prone. prone은 뭐뭐하기 쉬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쉬움에도 불구하고 to this니까 우울함의 순환으로 빠질 가능성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it equally applies to 근데 그것이 동등하게 또 적용이 될 수가 있대요. 어디로요? to business people니까 일반 기업가들, 사업가들, 직장인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도박하는 사람들만 중독에 빠진다고 우울증에 빠진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항상 운을 조심해라 그 얘기인 거죠. 그렇죠? during bubbles니까 거품이 있는 경제 시간 동안에요. 거품이 있다라는 건 경제가 너무 잘 돌아가는 거잖아요. 언젠가 그 거품이 빠지면 사업이 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to people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병렬구조죠. 사업가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악순환의 고리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랑 who gain sudden attention 갑작스런 관심을 얻게 된 거예요. from the public 그러니까 내가 운이 좋아서 막 그 공연을 잘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잘했어.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죠. 그럼 난 잘할 수 있을 거야 하는데 언젠가는 실패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외면하면 그만큼 우울증이 심해지는 거죠. 자, 여기서는 운에 기대지 말아라 그런 내용이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이미 정리가 잘 돼 있어서 그냥 이것도 역시나 영어라서 그냥 빠르게 말씀드리면 why, 왜, sudden success or winning 갑작스러운 성공이나 우승이 즉 어떤 얻음이 can be very dangerous 위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렇죠? 이제 어법 잡아드리고 다른 변형 문제 잡도록 하겠습니다. release는 수동태니까 release이 되면 안 될 거고요. 주격관계대명사 요거 어법으로 괜찮아요. 봐봐요. 일단은 얘는 where이 되면 안 되는데 얘가 소유치로 괜찮아요. give가 되면은 안 됩니다. 왜냐? 주격관계대명사는 주격관계대명사의 특징은 보통 바로 앞에 더 브레인을 선행사로 잡는 경우가 꽤 많아요. 바로 앞에 명사를 선행사로 잡아요. 근데 이렇게 예외적으로
저 앞에 있는 케미컬즈를 잡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화학물질을 잡았기 때문에 복수라서 기브즈가 아니라 기브가 돼야 됩니다. 기브요. 그죠? 그 다음 분사 부분 있죠? leading. 근데 얘도 사실은 매력도가 떨어져요. 왜냐면 밑에도 똑같은 문장이 있었거든요. 어찌됐든 오답은 lead가 되는 오답이에요. 아니면 leads가 돼도 오답이에요. 아무튼 동사가 아니고 얘는 준동사에 속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얘는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desire 꾸미기 때문에 미술 쳐도 괜찮다. 이 정도로만 기억해 주세요. 팬드는 투부정사는 적죠. 그래서 losing이 안 됩니다. ing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얘도 동격대시니까 위치가 안 돼요. 얘도 괜찮은 어법이죠. 동격대는 뒷문장이 완벽하고 관계대명사 위치는 뒷문장이 불완벽합니다. 대신 목적격 관계대명사요. 얘 what 안 돼요. 위치는 가능합니다. 전치사 뒤에 동명사 winning으로 그냥 잡아주시고요. 아, 그리고 얘는 지시부사예요, 대신요. 아, 지시부사라기보다는 지시형용사로 하자. 왜냐면 하이를 명사로 잡을게요. 황홀감으로요. 그럼 그 황홀감이죠. 그 황홀감. 뭐 그렇게만 알아주시고요. 멋지는 셀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many 못 쓰고요. 비컴은 이형식 동사거든요. 형용사 잡아주세요. resistantly라는 부사 안 됩니다. 주격관계대명사 선행사의 실위치 주의합시다. tries에 try s 붙여주시고요. who는 주격이니까 whom이 되면 안 되죠. 'ourselves'는 재기용법이라서 'us' 안 돼요. 'us'. 'because'는 접속사라서요. 'because of'가 되면 안 됩니다. 'of'는 전치사예요. 관계대명사 계속형법은 앞에 컴마가 있거든요. 얘는 'that'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사구문. 근데 위에도 나왔기 때문에 별로 됐죠. 어찌됐든 lead나 leads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although는 부사들의 접속사죠. despite나 in spite of 안 됩니다. 얘네들은 전치사예요. 뜻은 같으나 although는 뒤에 문장, despite는 뒤에 명사나 동명사만 나오게 되어 있죠. during은요 while 되면은 안 돼요. 얘도 역시나 전치사 접속사 문제요. 주격관계대명사니까 whom 안된다. 요정도 기억해 주시고요. 선행사의 실치 gain에 s 붙여서 gains 하면 안돼요. 얘는 어휘를 잠깐 한번 가볼까요? 어휘 같은 경우는 sudden 뭐 slow 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니면 hard work, success 이것도 안 되고요. 그렇죠? dangerous, safe 안 될 거고요. 그렇죠? 반대되는 이제 현상들을 다 기억하랬어요. 그 다음에 repeat, stop 하면 안 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lose는 원래 했었던 거네요. 아, repeat 원래 했었던 건데. 근데 어쨌든 반대가 되면 안 돼요. 반대로 나오면. gain 하면 안 될 거고요. 다음에, hard work 역시나 easy work 하면 안 될 거고요. do not take을 take로 하면 안 될 거고요. 그쵸? 능동태로 만들면. 얘는 sudden이었었죠. 그쵸? sudden으로 다시 나오면 틀린 거 아닙니다. 스페리어 리치 얘도 뭐 resistant인데 뭐 prone 하거나 아니면은
프론이 낫겠네요. 이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인 에비터블 이번에는 에비터블 하면 안 되겠죠. 피할 수 있는 이제 몰락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는 more painful이죠. more happy 하면 안 될 거고요. 여기도 prone, resistant 하면 안 될 거고요. 반대로 여기는 gain이 오히려 lose가 되면 안 되겠죠. Okay. 서술형 한번 봐볼게요. 딱히 볼만한 내용이 없고 일단 요거요. 요 문장 서술형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요. 이것도 괜찮은데. 오케이.